반갑습니다. 짜양서단입니다. 시 30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반사함이 없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왕실의 노래 시경 소화편. 여러분 오늘 감상할 내용은 상상자화이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상상자화입니다. 상상자화 여기 없어 해로다. 아구지자하니 아심사해로다. 아심사해하니 시유에 유처해로다. 시유에 처해로다. 네. 상상자화여, 상상자화여, 유엽서해로다. 네, 상상자 역시 이 장은 흥입니다. 이 상자는 치마상자인데 상상층 치마상국에 오는 당당 집 당당과 같네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고본의 이 상은 고본에는 항상 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서는 무성하다 할 때 서, 무성할 서자입니다. 성할 서자이네요. 무성한 모양이고 구는 만날 구자지요. 만나봅니다. 처는 편안할 처자입니다. 요 사자는 쏟을 사자네. 사진 찍을 때 사자인데 이거는 복사하다 할 때 사자인데 여기서는 쏟은다. 물을 갖다가 쏟아서 붓는다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활짝 핀 꽃이요. 꽃 화자지요. 옛날에는 이제 빛날 화자가 꽃 화자로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빛날 화자하고 꽃 화자는 통용이 되는데 꽃 화자를 빛날다고 할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통용을 하다가 훗날 꽃 화자는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잎이 무성하네. 나 그대를 만나니 속마음 다 말하네. 속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뜻이죠. 내 마음을 갖다가 싹 쏟아놓고 보니 다 털어놓고 보니 참으로 즐겁고 편안하구나. 즐겁고 편안하구나. 네, 이는 천자가 제후들을 이제 찬미한 말인데요. 신데 앞장의 천필하기의 뜻의 시에 답한 듯 그런 뭐 합니다. 답한 듯 합니다. 그 활짝 핀 꽃이여 그 잎도 무성하고 아름답네. 잎도 무성하고 아름답네. 나 그대를 만나니 그대를 만나니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여 기쁘고 즐겁다. 즐겁다고 한 것인데 만나는 자로 하여금 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하였다면 즐겁고 편안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친구를 만나고 뭐 다른 친구 아닌 지인들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이 만나서 반갑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만나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나서 반가운 사람, 아주 반가움을 찬미한 그 천자가 제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 시를 남겼을까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상상자화여 웅기황의로다. 아구지자니 유기유장의로다. 유기유장의니 시유경의로다. 역시 흥입니다. 운은 여기 운자, 운자는 성할 운자인데 황색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글장장자는 법도입니다. 법도가 있으면
복록이 있을 것이다.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네요. 네, 활짝 핀 그 꽃이여 황색이 가득하네. 나 그대를 만나니 그대 법도가 있네. 그대가 법도가 있으니 경사가 있으리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리라. 네, 상상자화여 혹황홍백이로다. 아구지자니 승기사라기로다. 승기사라가니 육비옥략이로다. 네, 흥입니다. 금화와 위의, 금화와 위의, 이게 수레와 말, 수레와 위의, 그 위험한, 위험 있는 거동을, 이 성대함을 말한 것입니다. 꽃비비자입니다. 꽃비비자고, 또, 부드러울 옥자지요. 또, 락자는 가리온, 락, 말만 옆에, 락자 가리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활짝 핀 꽃이여 황색 흰색 꽃이네. 나 그대를 만나니 또 내필 가리온 맛을 말을 타고 마차를 탔네. 내필 가리온 가리온을 타니 내필 말 타니 여섯 꽃비가 부드럽네. 네, 요 밑에 짱이 또 재밌네요. 자지자지의 군자의지며 우지우지의 군자유지로다. 유기우지라 시사지로다. 네, 이 짧은 구절에 갈지자가 많이 들어갔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부이네요. 군자가 제우가 제주에 제주와 덕을 갖다가 온전히 갖추어서 왼편에서 돕게 하고 합돕게 하면 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오른편에서 돕게 하면 또 진이하지 않은 것이 없었네요. 없으면 말았네요. 그 내면에는 제주와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난 것이 지니고 있는 바와 같지 않으면 내면이 착하고 선하고 그 지닌 덕목이 밖으로 다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네요. 왼편에서 돕게 하면 군자께도 알맞게 하며 오른편에서 또 도와주게 되지면은 군자께는 모두 그것을 또 좋은 것을 지니고 있었네.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지니고 있으니 덕목은 다 지니고 있으니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없고 똑같았습니다. 아, 이거 참 간단하면서 또 쉬운 글자들을 사용했는데 정말로 내용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안으로 모든 덕목을 갖추고 나면은 그 덕목이 즉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출려고 해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심덕, 심성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내면을 갖다가 더욱더 잘 갈고 닦아서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히 코로나 유의하시며